네, 안녕하세요. 그랜보아의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노트르담드 파리 대회 긴 여정이었습니다. 대만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작품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너무 많은 걸 배웠고 함께한 순간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저한테 이걸 시켰네요. 이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좀 많은 작품이긴 해요. 네. 많은 분들이 벽을 타고 내려오고 대도구들도 굉장히 많고 리프트도 많고 네. 이러면서 많이 위험한 순간에 노출되기도 했었고 배우들이 좀 다치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환절기에 감기 걸려서 공연을 못하는 그런 날도 있었는데 제가 이번 공연을 하면서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혹자 어느 누구는 예수중이라고 하겠죠. 네. 아, 이거 얼마 전 조승우 씨가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그분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순간 함께한 순간 우리 배우분들도 아마 각자 믿는 신에게 오늘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배우분들 모셔서 각자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 백형은 배우님부터 소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페미스 역을 맡은 백형은입니다. 입만 열면 뭐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등 뻘소리를 좀 해대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지방 투어가 시작되니까 여행 오시는 겸 해서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순서대로 거기. 네, 감사합니다. 아, 프롤로 역을 함께하는 신인 배우 이성열입니다. 4년간 이 프롤로의 인물상을 잘 구축해 주신 민영기, 주민철 배우님과 더불어 그분들의 그 제도 편달 아래 좀 더 끔찍한 여러분의 쓰레기, 좀 더 나쁜 여러분의 강아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만 무척 아쉬움만 가득 남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동안 못했던 것을 다시 수중하고 보완해서 아 여러분 핸드폰 들고 써가지고 안 웃는 거구나 그죠? 아, 놀랐네 저 화난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좀 더 훌륭한 쓰레기 좀 더 귀여운 강아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지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정말 부족할 때 뮤지컬을 잘 모를 때 뮤지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보셨던 분들도 아쉬우셨겠지만 저도 정말 아쉬웠던 기회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시 맡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6년간 그래도 나름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이 좀 그래도 헛되지 않았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뮤지컬 시작하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신인 배우 플라르드리스역의 유주연입니다. 저는 노트르담드 파리가 저의 처음 대극장에서 역할을 맡은 작품이에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아직 공연이 한참 많이 남았지만 정말 오늘의 기억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뒤에 보러 오시면 더 발전하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8년도에 참여를 하고 이제 6년이 흐른 지금 다시 두 번째 노트댐 드 파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새로 참여한 선배 형들 또 저렇게 참여하게 된 우리 아크로바트 댄서 모두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서 굉장히 기분 좋고 마치 저도 이 작품이 첫 대극장 역할 데뷔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또 어떤 다짐들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그리고 같은 동료 배우들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지방 공연을 하는데 이제 좀 여유가 되시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통장 잔액이나 여러 가지 괜찮으면 기꺼이 지방으로 한번 오셔서 노트르담 드 파리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트르담 드 파리 새로운 시즌의 뉴비로 참여하게 된 콰지모도 정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하고 정상적인 그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사실 겸연쩍은데 정말 처음에 연습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연습 첫날 그 허리를 굽히고 다리 한쪽을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어쨌든 뭐라 그러지? 절름 다리. 네, 저 절름 다리를 하면서 그날 알아두었던 기억이 있는데 윤영열 씨는 이거를 300회씩이나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세상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배울 게 많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고 뉴비인 만큼 여러 가지 긴장도 많았었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동안 관객 여러분께서 정말 한 다섯 시즌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자신감 있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방 공연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부산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돕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그램도 그 뒤편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작품을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마스트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과 뭐 우리 스태프들 많이 있죠. 그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작품의 꽃이죠. 예. 우리 꽃. 우리 댄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노트담 드 파리, 예. 오랜만에 오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왕이면 내년 하반기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요? 내년이요. 안 들리는구나. 네. 아싸.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성당의 시대가